어젯밤 쏟아지던 세찬 빗줄기는 잦아들고 현재는 곳곳에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. 이 비는 오늘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. 부산과 남해안은 5에서 20mm, 그 밖의 내륙 지역은 최대 1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. 비가 내리며 낮 동안 비교적 선선했던 어제와는 달리 오늘은 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올라 어제보다 포근하겠습니다.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.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. 낮 기온은 진주가 25도, 합천이 24도로 어제보다 온화하겠습니다. 오늘 한낮에 창원이 25도, 고성 26도, 거제와 밀양이 24도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. 낮 최고 기온 부산이 25도, 김해 26도, 양산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물결은 남해 먼 해상에서 최고 2.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. 내일과 모레는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. 다가오는 금요일부터 주말까지는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. 오늘 아침 사천공항에 옅은 안개가 껴있지만 항공편 이용에는 불편 없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